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 예.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삐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정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약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모의 허영과 심화바람과 삐뚤어진 사이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황된 권력욕과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고리 3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증인은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이란 더 큰 칼로 차지철의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의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살이 사유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 예.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약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 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모의 허영과 심화바람과 삐뚤어진 사이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황된 권력욕과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삐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 이 눈빛으로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정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